진도 다리가 놓이기 전에 이제 섬일 때 다리가 없을 때 육지에서 진도로 와서 이제 진돗개를 데려간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좋은 진돗개를 육지에서 와서 데리고 갈 수가 있었는지 여건이. 왜냐 왜 물어보냐면 다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도 가서 내가 좋은 거 사왔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게 있고 진도에는 좋은 종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도에 들어와서 사가신 분들이 있는 건 알아요 저도. 근데 좋은 진돗개를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했는지. 하면 그때가 이제 몇 년도냐가 이제 문제인데, 예. 가면 70년도 이전에, 예. 가면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놓고는 반출을 육지로 못하게 했으니까, 예. 그때도 어려웠지만은 그대로도 그 사람들이 뭐 저쪽 벽바 그쪽에서 나룻배를 이용해서 몰래 이제 가지고도 나갔지만은, 70년도에는 가면 진도를 육지하고 뇌양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목포에서 아침에 배가 진도 출항을 하면은 진도까지 한그 바람이 옥광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한 2시간 걸리고 네. 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2시간 반도 걸리고 이제 그런 백길이 그랬었는데 그 배가 두 대가 뭐 마사노하고 진도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가면 하나는 진도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고 배 하나는 목포서 자고 목포서 출항을 하고 그 아까 이제 그러면 점심때 정도 되면 이제 서로가 목포 진도 다 갖고 또그 오후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그럼 그 개들을 강아지도 반출을 못하게 할때그 사람들이 그 타겟 나와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키기는 해도 강아지를 뭐 짝에다 담아갖고 안 보이게 해서 예. 강아지를 뭐 가지고 나가고 하고 또 육지 그런 때는 뭐 뭐, 저 뒷돈을 좀 찔러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반출이 된건 아는데, 비밀리에. 과연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포에서도 서울도 천리길 아닙니까? 근데 그 비포장도를 와서, 목포에서 또, 배를 타고 진도로 들어와서 진도라는 곳을 처음 들어왔는데 과연 진도에 어느 집게가 좋고 그것도 좋은 게를 쉽게 팔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을 그 갖고 가기도 안 쉬운데 그개 자체를 그러니까 실력 있게 잘하는 개를 사가기가 쉬웠는지 이게 70년도에 이런 때는 육지 사람들이 진돗개 하면은 그 사람들 애완견은 머리가 뭐 팔각이는 꼬리가 말려야 되니 그러니까 일본화된 개 이것을 그 사람들의 표준 체형으로 봐갖고 또이 사람들의 진돗개를 그렇게 알아. 그럼 진도 현지에 오면은 진돗개는 사냥하는 개다. 라고 진도 사람들이 진돗개를 생각하는 것하고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돗개하고는 완전히 달라. 가면 그 사람들이 진도에서 내가 종개를 가져왔다면 진도에서 좋은 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개. 자기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애견샵을 하는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겹개를 좋아한다면 겹개를 데려갈 것이고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진도 현지에서 보는 사냥을 잘하는 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개, 내가 선호하는 개. 육지에서 그런 때 걔들은 보면 일본화된 그런 체형들이고 그런 허리에다 짤막한 그런 허리에다 그런 가지고 있는 개들이 진도 현지에서는 보기가 힘들어. 머리 팔각형하고 팔각형이 맞출 수가 없어. 지둥이가 다 길어져 버려갖고 거기서 삐져 나오니까. 하면 돼. 그 사람들이 진도에 가갖고 좋은 개를 사갔다. 그럼 진도 없겠지. 그 중에서 그런 개들 어쩌다 하나 있으면 그거 가져가 불면 진도에서는 그거 똥개치고 하는데. 근데 자기들한테는 진도에서 구하기 힘든 게네요, 그게. 그러지, 그런 그게. 생긴 게잘 없으니까. 진도에서는 그런 게 한 게. 그럼 그게 어떻게 말하면 우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아까 전에 그게 말한 영희숙처럼 그렇게 모르고 악기다를 키워서 거기서 나와서 그 새끼든 손주든 그 혈통이 들어간 걸 자기들은 귀한개라고 사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그런 때도 색깔 하얀 뱉고 가져간 것들은 그 혈통들, 한기 진도 사람들도 몰랐지만 육지 사람들도 몰랐고, 악기다는 개를 잘 모르니까 그런 개를 뭐, 그럴 거지. 뒤로서 앉아, 그, 뽀로 그리고 나버렸는데. 힘들게 이제 진도 들어왔기 때문에 진도에 그 악기다 잡종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자기가 보니까 걔가 멋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왔겠네. 자기가 볼 때는 멋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고 진도 사람들이 좋은 개라 하면은 그런 개들하고 있을 때, 그, 가고 지 사람들이 진도를 가면 뭐,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정보가 없을 때니까, 그냥 진도가 하면 그냥 섬. 그냥 육지에서 올 때는 진도 섬이란 거, 그거 뭐, 집 앞에서 봤다 낚싯대 던져갖고 고기나 잡고 꽁,
볼 차버리면 경관에 빠져버릴 것 같다. 이 정도의 섬이라 작은 섬으로 생각하는데. 그, 섬이라면 얼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나도 육지 사람들한테 옛날에 이제 육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진도가 거기서 꽁창 좀 마당에서 꽁창 경관에 빠져버리냐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 사람 그런 인식을 갖고 왔을 때 복포서 아무리 서울서 새벽밥 먹고 열차 타고 밤차를 내놨더라도 목포서 배 타고 오면 진도 읍에 들어오면 밤내버리지. 예. 밤도 뭐 진도에서 눈 떠갖고 봤을 때 막막하지. 어디 가서 개가 있는지 어디 가서 뭐 팔풍파라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섬도 아니고. 가면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 전에 그러더라고. 저 어디 저 그 육지 분이 여기 예. 저 지도소 여기 이제 직원으로 내려서는 나보고 예. 이제 그래 하고 진돗개 묻더라고 함께 아 어떻게 할게요 함께 진도 읍에서 밥을 먹어 식당에서 진돗개가 뭐예요 아줌마가 보는 게 진도소 큰게 진돗개지라 예. 그러더라고 그 틀린 말 아니요 예. 그 법적으로 진도 관내에서 크는 개를 진돗개라 한다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예. 그 중에서도 그럼 어떤 개가 진돗개냐 진짜 진돗개냐 여러 가지로 이제 깊이 따져가면 할 말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럼 예. 육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자갖고 개를 어디서 뭔 개를 바꿨냐고 진도에서 예. 하고 진도에 그 예를 들면 뭐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사갈 거고 또 두 번째 날 들어오면 이제 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 식당 아줌마라든지 어떤 자기하고 한번 인연이 됐던 사람을 믿고 이제 그냥 살 거고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국에 진돗개를 살려면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사왔으니까 순종이다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 부탁해 샀으니까 순종이다 하는 거랑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하고 네. 이제 80년도 초에 그런 때는 실사냥하는 개는 비싸서. 예. 그때 항상 한 마리가 이제 일제시대도 있다지만 그런 때도 뭐 한 20만원 막 그 당시 예. 돈이고 그랬었으니까. 그럼 그걸. 대연동 백구도 79년도에 30만원 줬다. 항상 두 마리 값이었다더라고요. 예. 하고 그 전에 이제 조영희 씨가 그것도 부산 그쪽으로 했던 그 걔도 그 당시에 그것도 이제 30만 원에 예. 이제 팔렸고 자 그 그런 때 보면은 그 벌포라는 걔도 예. 한 30만 원에 그때 거래된 걸로 이제 예. 그렇게 내가 기억하는데 보면 그런 개들 말고 일반인들 가고 어디에서 그런 개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도에서도 또 그 개근 끌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제 정보를 예. 이제 그런 사람들 얻기도 하고 한 그 사람들을 진도에 처음 와서는 그런 개를 구할 수도 없었고 예. 많이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도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안면 트고 예. 서로가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개를 가져갈 수도 있었었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개들을 또 육지 사람들 소개하는 사람 소개비 받고 소개하는 예. 사람들도 생겼고 제가 브리드 입장에 생각할 때 브리드에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혈통이 중요하고. 근데 그걸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매듭 줄게 안 주죠. 계속 교류가 생겨서 신뢰가 생겼을 때 매듭이 아니라 몇 천만 원에도 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돈질한다고 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헐값에 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 함께 사람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예, 예. 게 서로 안면 타고 친절하게 지내면은 예. 다른 사람이 갱아지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준다 해도 안 줄 수도 있지만 예, 예. 안 줘도 그래도 돈 안 받고 내가 선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싸게 줄 바에는 차라리 제 명예 때문이라도 저는 싸게 줄 바에는 공짜로 주면 주지 싸게 팔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니 진도 사람들도 진도끼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던 것도 진도 사람들. 예. 진도끼를 똥개 맞는 것도 육지 사람들 진도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고 개를 키웠어야 되는데 예. 육지 사람들이 원하는 진도에는 없는 개를 육지 사람들이 원하면 그걸 만들어서 육지 사람들이 대주다 보니까 진도끼 요 모양 되어버렸고 예. 아니 서로가 진돗개 그런 것을 보면 자존심도 없었다고 보다는 것을 보면 진돗개에 대한 애정도 철학도 없었 사람들이 개를 키웠으니까 그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시끄러진 거고